해동원 조선이여 남선은 번예로다. 어쩌면 똑같은 어바이 같은데 오늘은 진시대주를 대주를 만나서 오냐 15냐 16년을 오냐 가슴앓이 소가리를 해야 되고 오냐 진시에도 어바이가 일쟁이야. 뭐든지 처질러놓고 수습을 못해. 너 살아도 오늘은 냉철하게 말하면은 너네 10년 전부터 남남이야.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야. 야는 12살 때부터 오늘 철들었어. 12살 때부터 철들었어. 이어 말 그대로 야가 환경적으로 모든 게 어마이 아바이가 오냐 너무도 오냐 야가 오냐 아들 같은 경우는 못 볼 거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. 아바이가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술을 먹으면 도라이 아니 도라이로 집구석에 오너라 폭력이 있어야 되고 말로 폭력이야. 이 사람은 사람은 죽여도 어떻게 이렇게 말로 죽이냐. 그리고 이 사람은 이를 딱 저질러 놓고 머리카락 보인다고 꼬 숨어버려. 우리 이 시에도 우리 사례자님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. 세상을 너무 몰랐어. 새끼를 아들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자는 거는 5년 전밖에 안 돼. 사람 삶의 법칙을 좀 깨달지를 못했다. 그래서 인제서 이 시에도 우리 여인아 너 남들 보기 정도 계속 우리 여인이 겉으로만 깐깐하게 생겼지 낯가림 심하신 분이에요. 왜? 아버지의 눈치봐. 아버지가 내 가정을 지키질 못하고 우리 어머님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 인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나리 맹세를 했던 거야. 그래야 안 그래요?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 아드님이 아버지의 징후가 지금은 4년째 들어있어요. 네.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게 너무 크다. 아드님이 미성년자잖아. 엄마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드님이 대로 엄마 보호자가 되고 있어 지금. 우리 아드님은 뭐가 있냐면 우리 이 환경적으로 엄마의 아빠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드님도요 어딘가 모르게 분노가 있어요. 엄마는 어쩌면 너 아빠하고 똑같이 너 그 성격을 담고 있냐 그럴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 안 그래? 근데 우리 아드님은 환경적인 거를 우리 아버지가 미우고 우리 엄마가 미운 게 아니야. 뭐가 있냐면 평범했으면 좋은 거야. 어린 애가 상처가 많은 거야. 아드님이 철이 일찍 든 거야. 12살 때부터 뭐가 있느냐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를 진짜 날마다 우리 아빠, 우리 엄마, 우리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야. 우리 아드님은 이제 미성년자야. 그치? 돈을 보면 안 돼. 내 인생간에 출세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열심히 해야 돼. 남들 좋지 말로 돈이 웬수지. 학원 보내고 제대로 못 가고 얘가 열심히 하고 한 것만 해도 거저 키웠어? 어머니라는 이름 성자랑 강한 거예요. 누구 엄마? 아들이 엄마. 이 엄마. 이 엄마. 당신은 그거를 잊고 사는 사람이에요. 열심히 좀 살아보자. 사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겠죠? 옛 알마이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년고생은 사서도 해라 돈 주고도 해라 금 주고도 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진시대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시 사례자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집이라도 시집에 갈등은 다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원조 진시 가중에 당신의 시어머니 자가 너무 별나. 왜 별난지 알아요? 시어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.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. 할머니 봐도 안 그러니? 할머니 봤는데 많이 특별하긴 해요. 그치? 네. 너 할머니가 최고 잘하는 게 뭔지 알아? 트집 잡아서 싸움하고 네, 너하고 손주잖아. 네. 엄마하고 아들이잖아. 네.
너네 둘이도 중간에서 이상한 말해서 싸움 붙이는 거, 이간질 시키고. 당신애가 진실 가중에 시어머니 잡아도 잘못된 거야. 이 부부는 솔직히 말할게요. 당신네는 부부의 호적상으로는 정리정돈을 했다 그래도 우리 여인아 대주하고 기주원님하고 우리 아드님을 옮기나 새 식구가 좀 떨어져야 된다. 지금 이혼했기는데 다시 살 수는 없어. 아드님 앞에서 내가 이 소리 하기는 좀 알아요, 다. 냉철하게 말하면은요 알겠죠. 아드님 앞에서 이런 아빠 나쁜 아빠는 만들기는 미안하지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마음에 딴 마음을 먹은 거야. 얘기하죠. 작년부터 눈깔이 홀따닥 뒤집어져서 지금도 놀라 놀라고 사는 거 우리 여인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고. 그래.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쌩 난리를 쳤어요 5월달에. 기집바람이 나서 그래 기준형 여우 때 울린 거야. 그때도 이 지금 만나는 여자를 만났고 있었던 거예요? 이혼하고 만난 게 아니고? 냉철하게 말할게요. 기집 때 미쳐서 다른 년 맛을 봐갖고 미쳤는데 들어온다고 지금 정신 차릴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. 집에 자꾸 한 번씩 와요. 오면 뭔지 알아요? 당신한테 해법 풀라고 와. 그런 것 같아요. 막말해도 나쁜 놈이야. 애기들 미성년자 앞에서 내가 이 소리 하게 미안해. 너 좀 나가 있어. 아가. 어 화장실 바깥에 물어봐. 나가. 당신 내가 냉철하게 얘기했잖아. 이 사람 딴 생각하고 딴 년의 맛을 보고 당신 지금 이혼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그거 하자고 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. 그게 이유가 뭐냐. 당신을 묶어놓으려고. 너 딴 놈 만나지 마. 내가 딴 년 만났거나 말았거나. 그러면 이 여자 만나기 전에부터도 얘랑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얘랑 계속 만났던 거예요? 그렇지.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. 근데 애기 나가라 그랬잖아. 이 사람은요 당신 지금 한번 하고 너 다른 놈 만나면 안 돼? 하기라는 거예요 당신은. 이해가 가죠? 이 사람은요 딴짓거리 다 해요. 기집 때 미쳐서 내가 다른 맛을 봤고 다른 기집 맛을 났어. 당신은 이 사람들 못한 게 뭔지 알아? 앙탈스럽게 했거든. 이해가 가요 안 가요? 가요. 이제. 우리 여인아 그런데도 기다릴 거야? 마을대로 쓴물 담을 다 뺏기고 기집태 한번 실컷 당하고 저 지금 그거예요. 너 우리 마누라 내 새끼밖에 없구나 할 때 그때 귀여워요? 귀여울 거니까 그때까지는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마. 무슨 얼어 죽을 들어오라고 예방을 하고 지랄려. 이런 놈은 때가 되면 당신의 그그저거리 하자고 들어오는 놈이야 이 새끼가.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? 당신이 이혼해 달라는 판인데 이 사람이 사정사정해서 당신이 견디지 못해서 이혼한 건데 내가 봤을 때 시어머니까지 와서 너 이혼해 줄래 안 해 줄래 막 난리 부르소 쳤어. 잘난 집구석도 아닌데 날마다 잘난 우리 아들이 맞아, 어떤 맞아, 아들인데 맞아. 맨날 비교 뭐 하기 좋은 말로 우리 귀한 아들 때도 너 손주 났다고 유세 떴냐는 이런 식이야. 지금 솔직히 이미 엎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방 한 칸 구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. 당신은 하기 좋은 말로 아들을 앞세워야 돼. 아 쟤를요? 아들을 앞세워. 도와달라고? 그러지. 범이 새끼는 안 잡아먹어. 당신 말은 콩으로 맺을 수는 안 들어.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네가 죽을 먹고 밥을 끓여 먹고 그리고 아들도 네가 견디지 못하면 할머니 집에 보내라는 것밖에 안 돼. 네, 지가 맞아요. 이해가 가죠? 네. 분명히 여자 있어. 아 있어요 여자 있어요. 쪽 빨리고 나중에 새끼, 마누라가 귀한지 알고 새끼가 귀한지 알고 2년밖에 안 남았어. 네.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해봤자 잠소리고 당신 대로 손해밖에 안 되고 긁어 부스름밖에 안 되니까 모든 상황은 아들을 앞세워라. 그거 문서를 잡아보고 뭐를 한다 그래도 아들 앞세워야 돼. 알겠죠? 예. 범인 지 새끼 안 잡아먹어. 너는 학생이 공부만 공부만 열심히 해. 그치? 아들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. 복 많이 받고 아들 열심히 하자. 응. 내려놔. 아들만 바라봐. 솔직히 그게 금방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. 아들이 이제 엄마를
보필해야 돼. 엄마, 우리 둘이서 잘 살자 그래. 예. 그치? 알겠죠?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들 참 잘 잘났어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엄마로서 잘 살아요 진짜. 알겠죠? 그래요. 가족이란 평생에 한 번이다. 나의 행복은 평생 가져가면서 항상 행복을 갖고 지켜야 될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.